생채에 절여서 꾹 짜놓은 것과 봄동, 봄동. 채 썰어서 꾹 짜놓은 것과 바로 먹으면 생채가 되고요. 익혀놓으면 김치 됩니다. 예. 이렇게 섞어서. 봄동이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. 배추래도 됩니다. 봄동이 들어간 건 좀 더 빨개요, 여러분. 색도 이쁘다. 저 그릇 안에 봄을 먼저 부르셨네. 아. 콩나물. 고운 고춧가루예요. 이렇게 무에다가 먼저 묻혀줍니다. 콩나물 냉채부터 할게요, 양념. 네. 요거 매실청. 집에서 담근 거. 식초인가? 네, 현미식초입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면 됩니다. 보통 무채에 콩나물을 넣어 드시나? 잘 못 봤어. 못 보셨죠? 근데 지방에는 있어요.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. 네. 이거 이제 곁들여서 드실 거고. 무슨 맛이에요, 저게? 무생채가 훨씬 시원해져요. 훨씬? 네.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궁합이 아주 좋아요. 그다음 다음. 봄동과 무생채. 얘는 유자청입니다. 유자청. 각종 청들을 다 음식에 이용을 하면 되게 맛있어요. 유자청을? 네, 유자청 갈은, 집에서 담근 유자청을 갈은 거예요, 곱게. 네, 식초를 넣고. 네. 저는 김치를 상상했는데 약간 샐러드 느낌이 더 나는데. 내가 김치로 먹고 싶어서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액젓. 예, 액젓 넣으시면 돼요. 액젓 종류는? 예. 뭐 까나리 액젓, 칼치 액젓 다 되죠. 새우젓 같은. 네, 새우젓 좋죠. 요거는 누가 또 맛 좀 보실까? 네. 생일이시니까. 두 개 다 맛보세요. 네. 생일이고 싶네. 맛있어요? 네. 네. 화학 나죠. 네.